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드론 영상은 아니지만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드론으로 영상을 찍고 나서 당연히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영상 편집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다루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이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리미어 프로의 한 5%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영상들을 보시면 항상 좀 일정한 효과와 일정한 편집 기술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프리미어라는 제품은 어도비사에 있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랑 함께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큰 장점은 노력하는, 공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장점이죠.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비디오 클래스와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프리미어 프로를 공부를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건이 프리미어는 아니고요. 저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쉽고 간단하고 편안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모바비입니다. 인터넷에 모바비를 검색하시거나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모바비의 실행 화면입니다. 하단에 타임라인, 우측 상단에 편집창, 그리고 좌측 상단에 효과창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모바비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좌측 상단은 효과창, 우측 상단은 편집창, 하단은 타임라인 창이고요. 이 각각의 창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 정도 비율로 구성을 하고요. 사실 편집이라는 게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을 잘라서 영상에 꾸미고 그 다음에 렌더링해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미디어 빈에서 영상을 가져오면 밑에다 끌어놓고요. 이 비디오에 효과를 입히면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이런 효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자가 세팅을 하고 넣고 꾸미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번거롭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비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서 소리만 보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본적인 효과음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음악, 이런 식으로 음악도 BGM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테마별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를 보고 오 이런 거 괜찮네, 이게 내 영상이랑 어울리겠다 하면 바로바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샘플 비디오, 배경, 효과 미디어 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마법사 탭은 영상에 들어가는 필터 탭입니다. 영상에 효과를 입히는 거죠. 여기서 효과들을 눌러보시고 내가 필요한 효과를 넣으면 됩니다. 뭐 나는 렌즈 플레어 효과를 넣겠다. 여기 지금 샘플링이 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비디오에 가져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어 효과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아니다. 나는 뭐, 뒤집기, 만화경 효과를 넣겠다. 만화경 효과 한번 보시면 아, 이런 효과구나.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죠. 그래서 필요한 효과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이 효과들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설명 샘플 비디오가 오른쪽에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아, 이런 효과구나, 이런 효과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보고 영상에다 씌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트랜지션 탭인데요. 트랜지션은 영상과 영상이 넘어가는 방법이죠. 두 번째 영상을 가져와서 트랜지션을 사이에 넣으면 돼요. 요 효과를 사이에 넣어볼까요? 그럼 영상이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지금 트랜지션 효과가 입혀진 걸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화면에 샘플 영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오, 이거 괜찮네 하면 그냥 쭉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텍스트인데요.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막이죠.
요새는 자막을 센스 있게 넣어야 또 트렌디한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모바비의 자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텍스트를 보시면은 인트로 비디오, 인트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인트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트로를 비디오 앞에 넣으시고 편집을 하면 되죠. 그래서 텍스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바비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한글 폰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의 글씨체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리만 하나 넣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저만의 인트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 눌러서 해봤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트로가 있으면 하나씩 보시면서 끌어다 쓰시면 될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막을 봐야겠죠. 네, 여기만 보시더라도 뭐 타이틀 자막도 있고요. 뭐 제목 자막, 타자 타이핑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막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면 자막이 크게 나타나는 거. 이런 것처럼 정말 많이 쓰는 필요한 그런 효과들이 정말 많이 제공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에서 이런 화살표 하나를 넣을 때도 PNG 파일을 따로 찾아서 다운받아서 넣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모바비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스티커를 다운받아다가 끌어다 쓸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다 쓸수 있는 거죠. 네, 모양도 다양해서 이런 뭐 만화, 이런 여름, 이모지, 개체,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스티커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모든 효과들, 뭐 텍스트나 스티커나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은 모두 추가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별도의 유료 결제가 좀 필요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바비 한국 스페셜 버전에는 귀여운 한글 폰트와 이런 고양이 말풍선 같은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주아 폰트, 아니면 뭐 개구 폰트, 도연 폰트, 독도 폰트, 구기 폰트 등약 10가지의 한글 폰트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런 한글 폰트뿐만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폰트들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스노우볼 캣이라는 이런 스티커도 있어서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들. 약간 예능 같은 자막을 넣을 때 이런 귀여운 스티커랑 자막 같은 거 넣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귀여운 취향을 저격하는 스페셜 에디션만의 한글 폰트와 스티커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부족했다 싶으면 이 마지막에 뭐 비디오 편집, 그리고 오디오 편집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자르고 회전하기, 색상 조정, 뭐 이동 확대, 안정화,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있으니까요.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고 뭐 요새 블로나 뭐 캡컷 뭐 이런 다양한 라이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 모바비라는 프로그램을 써보니까 일단은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간단하게 제가 원하는 작업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또 요새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나 1인 예능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뭐 로고나 자막 스타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그런 방송을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모바비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동영상 상세 정보칸에 무료 체험판 일주일 버전이 있으니까요. 요 링크 타고 일주일 정도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한번 결제하면 또 평생 가더라고요. 네, 어도비 프로그램이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내고 쓰고 있는데 그거 쓸 돈으로 한번 결제해서 평생 쓸수 있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영상들, 그리고 활용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